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에 사용된 대표적인 도구이며 인류가 최초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작한 석기입니다. 그중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고인류 발달의 정도를 문화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도 동쪽인 동아시아와 아메리카는 나오지 않아 인종적으로 열등했음을 의미하며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하버드 교수인 모비우스가 주먹도끼와 찢개의 문화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연천에서 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이 발견되며 이 설은 폐기됐습니다. 미국 고고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렙 보웬은 하피가 부족해 입대했고 해외 파견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안탄당에서 산책하는 도중 주변이 오르는 지층 구조임을 알게 됐고 커피를 끓이기 위해 주변에 돌을 줍다가 수업 시간에 본 듯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이후로 몇 번을 찾아와 조사했고 이것을 프랑스 고고학 전문가 보르르구시에게 보냈습니다. 이듬해 서울대에 연락이 닿아 곧바로 정동리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인증강 유역에서 60여 개 국악기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보헨은 한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를 줬다며 그것은 정동리 구석기 유적과 나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